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조금 다른 거, 새로운 걸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 자 이 보시면 가른 소고기죠. 치즈버거를, 기막힌 치즈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가른 쇠고기를 조금 간을 할게요. 소금, 후추, 뭐 바베큐 뭐 시즈닝 하는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재고 자 시즈닝을 좀 해볼게요. 자 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가른 소고기를 자 이렇게 자 시즈닝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자 패티를 만들 거예요. 우선 자 치즈버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자,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가운데를 조금 눌러줍니다. 그리고 치즈를 이렇게 치즈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치즈를 넣어주고 또 고기를 한 이만하게 만들겠죠. 그냥 느낌적으로 제 목적은요 고기를 먹기 위한 거예요. 자 왕패티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 녀석이 만들어졌고 두 녀석이 만들어졌고 구우러 가볼게요. 자, 이 구울 때는 이 불 숯불 바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간접열로 자, 뚜껑을 덮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에 가쪽에 놓고 자, 뚜껑을 덮어줄게요. 자, 이렇게 고기가 있는 쪽으로 자, 그 사이에 빵도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먹물치아 와타빵. 자, 반을 갈라줄게요. 치즈도 들어있네요. 역시나. 어우, 맛있어 보여요. 식빵.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기만 다 익으면 끝!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익었는지. 자 이것 보세요. 와 기가 막히게 익었죠. 자 멋지게 익었습니다. 멋지게 익었습니다. 자 자 직화로 죽이죠. 직화로 또 익혀줘야 또 제맛이 나죠. 직화로 조금 와 소리 뭐죠? 와 자 다시 조금 빼주고 자 또 다시 간접으로 좀 빼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진짜 치즈버거거든요. 자, 치즈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
각질을 올려줍니다. 듬뿍듬뿍 올려줍니다. 아이고, 떨어지는 게 더 많네. 자, 이렇게 올려주고 뚜껑을 또 잠시 덮어줍니다. 자, 그 사이에 자, 빵에 자, 치아바타 빵에 자, 치아바타 빵이 많이 말랐네요. 햇볕에 있어서. 자, 마요네즈 마요네즈 듬뿍 발라주고 자, 그 다음 양상추 양상추가 좀 말랐는데 그냥 올려줄게요. 괜찮습니다. 자, 한 장 더. 자, 대충 올려주면 돼요. 대충 이렇게 올려주고 마요네즈 조금 더. 이게 일본 마요네즈라는데,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라는데 어떤지 맛을 한번 볼게요. 궁금하네요. 자, 자, 그 다음 자, 패티가 어떻게 됐을지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치즈버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와, 이거 보세요. 치즈 어마어마하죠? 패티를 올려줄게요. 자, 패티를 이렇게. 아, 뜨거워. 패티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귀여운 치즈 버거. 할라피뇨를 좀 올려줄게요. 할라피뇨를 자, 하나 자, 이게 자, 올려주고요. 자, 덮기 전에 마요네즈를 한 번 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빵을 덮을게요. 자, 덮어주고 자, 덮어주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히죠. 자, 갑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으아~ 자, 이보세요. 하... 치즈 흘러나오는 거. 하... 바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우와. 와. 매콤한 할라피뇨 맛이, 와, 진짜 신이 한 수예요. 이것이 진짜, 아이고, 이것이 진짜 치즈버거입니다. 와. 드세요. 아, 이게 먹어야 돼. 빠라삐리 뻥. 진짜 미친 조합이에요. 와. 자, 모처럼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자, 치즈버거를 한번 만들어 봐서 먹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컨텐츠 자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올리면서 저는 이만 안녕.